자, 여러분들, 논술 아직도 안 했다면, 그건 굉장한 위험한 일입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능으로 갈수 있는 대학이 과연 어느 수준까지 대학인가? 그리고 내가 내신으로 갈수 있는 또는 종합전형으로 갈수 있는 게 어디 대학까지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그세 가지 유형의 지원 대학보다 더 높은 대학을 가고 싶으면 반드시 6번의 논술의 기회를 살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술이라는 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하던데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논술을 제대로 배운 친구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논술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는 건 논술을 글쓰기로 배우거나 논술을 지식으로 배우거나 배경 지식으로 이런 식으로 배우고 있다면 논술은 다 엉터리로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경쟁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논술을 많이 했더라도 오히려 여러분은 그 친구들이 경쟁자로 삼을 필요를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엉터리로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는 길을 배운 거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오히려 지금부터 여름부터라도 제대로 논술을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이 합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반드시 6번의 그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논술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여름방학 논술 시작의 적기다. 오히려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하면 되는데, 보세요. 논술은 많이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많이 한다는 건 지금까지 많이 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논술을 듣는 친구들, 제 수업이 아닌 친구들 어쩌다 물어보면, 논술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논술을 한참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논술 여름방학부터 제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처럼 지식이나 글쓰기가 아닙니다. 선생님, 저 아는 지식이 없어요. 선생님, 저 글쓰기가 안 돼요. 논술 합격에 크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논술은 오히려 지식을 쓰면 탈락이라고 감점한다고 나와 있고요. 각 대학들이 논술에서 글쓰기 실력, 논리적 글쓰기 실력의 반영 비율은 5% 정도라고 적어 있어요. 그런데 100점 만점에 5% 정도 감점이라면 95점 맞으면 되잖아요. 95면은 그 대학교 논술 1등이에요. 논술 합격자 평균이 75점이거든요. 그러면 합격자만 75점이니까 합격자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80점만 맞아도 되겠네요. 글을 잘못 써도. 그렇기 때문에 명심해서 정답을 논리적으로 찾는 이게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글쓰기나 지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제시문 속에서 논술은 정답이 명백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정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아직도 동네 학원에서는 논술에 정답이 없는 것처럼 창의적 글쓰기를 가르치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분명히 모든 대학들이 모의 답안하고 기출 답안에서 명확한 답안을 제시하는데 그 답안이 창의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의 조건과 제시문의 범위 속에서만 움직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해력, 사실 말하면, 있으면 논술 지금부터 해도 늦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국어랑 논술을 함께 하거든요. 같게 제가 가르치기 때문에. 국어도 중요한 포인트가 읽기 능력이지, 문학 작품을 정리하고, 비문학 그냥 읽고 문제 푸는 거, 아무 도움 안 되죠. 경험했죠? 논술도 똑같이 통합적으로 서로 다른 제시문들 읽을 수 있는 능력, 그 속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통합 논술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자, 논술 시작은 어떻게 할까? 이제 두려운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여름방학이잖아요. 여름방학 때는 무조건 혹시라도 논술한다면 논술의 기본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논술의 기본이란 다시 말하면 통합 독해력을 키우는 거예요. 만약에 제 강의를 듣게 된다면, 그 강의를 본다면, 자, 문제를 보는 원리 1단계. 문제를 통해서 제시문들을 독해하는 2단계. 3단계. 문제 유형별로 글을 쓰는 원리. 세 가지만 배우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름방학에 충분히 논술의 기초가 다져진 겁니다. 그런데 그 강의가, 기초 강의가 논술의 90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나머지 10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남은 기간 동안 이제 기출 문제로 가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름방학이 적기고 꼭 논술 기본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 이후에는 이제 뭐 여러분이 지원하는 대학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 지원하는 대학 6군데를 한다고 친다면 이제 6군데 기출 문제, 한 2, 3년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올해 모의 논술, 그 대학의 모의 논술 풀어보고 강의를 보고 시간에 재서 풀어보는 거죠. 자, 작년도 그 대학의 기출문제 시간 재서 풀어보고 강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첨삭이나 고쳐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시간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예를 들어서 랭킹 15위권 대학이라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이 수능 제한 등급만 넘길 수 있다면 랭킹 2부터 연대부터 쭉 다 갈 수 있는 6번의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12년 학원 다녀서 지금 갈 수 있는 대학이 15위인데 나는 여름방학부터 논술을 집중적으로 해서 랭킹 2부터 6위 대학을 갈 수, 7위권 대학을 갈 수 있다면 엄청 기쁜 거잖아요. 뭐 어디를 선택할래요? 여러분들이 바본 거예요. 사실은 주변에 잘못된 지식들 때문에, 잘못된 선생님들의 지도 때문에, 야, 논술은 나중에, 나중에는 없습니다. 차라리 저는 객관적으로 말할게요. 지금 국영수 과목 중에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논술로 도전하는 게 더 현명한 거죠. 좀 이따 뒤에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집중 투자하시고 시간을 저는 국영수 중에 이제 잘 여러분이 선별해서 자신 있는 거 집중, 제한 등급 넘길 수 있는 과목은 또 집중하고 아닌 과목은 시간은 팍팍 줄여서, 중요하지 않은 과목들은 팍팍 줄여서 그 시간에 논술을 집중하십시오. 논술은 합격과 불합격이 명확합니다. 로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답을 썼느냐 안 썼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명심하십시오. 자, 온라인 강의로 듣는다면 반복과 첨삭을 활용하면 됩니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기초확인을 듣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주말에 활용해서 시간 2시간을 정해서 독서실에서 쓰고, 그리고 강의를 보면서 나하고 접근 방식이 달랐네, 내가 아직 기본 원리가 안 됐네, 그런 것들을 수정해 나가는 작업, 그리고 나서 온라인에도 첨삭이기 때문에 첨삭을 한번 받아보면은 여러분들의 글까지 고쳐주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 때문에 논술로 여러분, 사실 재수업 들은 친구들은,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우리가 전교 중하위권 드는 친구들도 논술로 서울권 대학을 많이 붙거든요. 그래서 그 후배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명심해서 여러분들은 온라인 강의, 지방에 있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지방에 있더라도 여러분 동네 학원 다니는 것보다는 인강으로 충분히 올바르게 공부해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잘 보세요. 6번의 기회를 버리지 말자. 자, 수능 공부 열심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를 볼게요, 제가. 그럼 국어 또는 영어를 들어볼게요. 영어에서 한 등급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럼 한동안 올라갔을 때 대학의 레벨이 달라질까요? 아니죠. 죽으라고 시간 투자해서 한 등급이 올라갔는데 대학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시간만큼 예를 든다면 논술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논술 했을 때는 논술은 합격 대학이 달라져요. 이건 등급이 하나 달라지는 거지만, 등급 달라진다고 대학 달라지는 않지만, 이건 대학 수준 자체, 랭킹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논술을 볼 수 있는 대학을 이라는 게 서울에 있는 15위권 대학이라고 친다면, 나는 자 수능 영어 한 등급 올랐다고 쳤을 때 내가 뭡니까? 갈 수 있는 대학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나는 대학이 확 15위권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뭘 선택할 겁니까? 그 명심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논술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논술은 수능과 내신보다 쉽습니다. 여러분이 논술이 어려운 거는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논술은 문제 유형이 모든 대학이 세 가지 문제 유형 정도로 압축이 돼요. 어떤 대학이든 간에. 그리고 2시간 안에 푸는 거예요. 그러면 2시간 안에 세 문제 풀 때 논리적으로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남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재수업 듣는 친구들은 남아서 놉니다. 2시간을 주면. 그래서 이제 아예 1시간 반, 1시간으로 줄여서 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논술 보세요. 그리고 국어를 예를 들어 볼게요. 국어 45문제에 80분이에요. 시간에 쫓겨서 못 풀어서 대부분 요즘 학생들이 3등급 이하예요. 요즘 국어 1등급 90 초반, 2등급 80 중반, 3등급 70점 되잖아요. 큰 것처럼 보세요. 국어 3등급 맞으면 서울권 대학을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봤을 때 여기 논술로 지금 2시간 만에 세 문제를 제대로 쓴다면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이라도 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죠. 보세요. 여기 논술 합격자 내신 평균은 3.5등급에서 5등급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신 2등급인 친구가 내신 종합정원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난 내신은 3.5에서 5등급이지만 논술로 도전대학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사고나 특목고가 아니라면 우리가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내신 종합전형을 갈래도 1점대 후반이 나와야 돼요. 근데도 서울 하위권을 갔다? 근데 나는 3.5등급인데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을 논술로 가버리는 거죠. 잘 고민하세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름방학에도 분명히 논술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드렸고, 만약에 논술 정말 여러분들에게 저는 합격의 그런 가능성을 주고 싶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논술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논술에 대한 희망을 주는 논술계의 아이언맨 최인호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이언맨과 함께 여러분 논술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